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는 제주도.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데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그리고 웅장한 한라산까지. 제주도의 자연은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아름다움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들한테 물려준다면 그거는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탈플라스틱과 탄소 중립 정책을 통해 청정 자연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다양한 시도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환경 보존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노력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기후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문제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특히 제주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내륙의 3배인 19.2%에 달합니다.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로 우리가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 수요인 19.2%를 초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100% 자체 전력 생산을 달성하고 2035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아시아 최초 무탄소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일에 탄소중립 2035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계획은 2050년이 탄소중립 실현이 목표이지만 무려 15년을 앞당겨서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이것은 제주도가 지향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다양한 발전소를 건설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203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전력수급 시스템과는 달리 전력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잉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소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라 지역별로 자립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전기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됨으로써 전기에너지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력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모자란다라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되면은 이러한 전력 송배정 계통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이 또한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 생산의 이제 과잉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발전을 중단을 시키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거를 출력 제한이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기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출력 제한 발생률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계통의 유연성 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한기 박사 연구팀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블루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20% 넘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전기에너지를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값싸고 안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배터리 기술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연구개발로 대응하기 위해서 값싸고 안전한 바닷물을 이용한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게 블루배터리를 개발하게 된 가장 시작점입니다. 블루배터리는 바닷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배터리 기술인데요. 일반적인 배터리와는 달리 바닷물의 염분을 분리해 에너지를 저장한 후 이것을 다시 결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온 전력을 여기 똑같이 주입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리막을 통해 가지고 회수가 3과 염기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담수 총 3가지 용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3가지 용액을 다시 이 보이시는 반응기에다가 역순환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전기를 생산하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전기 생산되고 나오는 이 용액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다시 회수가 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이용해 바닷물의 염분을 분해하면 나트륨과 염소 성분으로 분리되는데요. 두 성분을 각각 산과 염기성 용액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결합시켜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분이 제거된 담수는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 자원을 순환시키는 방식인데요. 바닷물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과 연계할 경우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 아주 적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블루배터리 기술은 기존의 댐과 같이 양수발전이 갖고 있는 경제성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경제성을 갖고 있고 특히 해안가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보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해상풍력, 대단지 해상풍력 등과 연계할 때 매우 높은 효율과 에너지 저장 가격의 경제성을 갖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주도와 함께 2026년까지 마을 단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인 250kW 수준의 블루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저장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러한 배터리 ESS 저장 장치가 준공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작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출력 제어의 약 36% 가까이가 줄어들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 서부농업기술센터. 이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P2H 기술은 과잉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열 에너지로 전환해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전력을 열로 이제 변환해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결 시스템이고요. 저 밑에 보시면 흰색 공이 보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제주도 지하 수열을 이용하는 지하 수열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총 두 가지 열원을 가지고 이제 열을 생산 저장하고 있고요. 저기 보이시는 큰 탱크가 열 저장 탱크입니다. 일단 저기에 열을 저장한 후 이제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시설 하우스가 있는데 시설 온실에 열이 필요할 경우 이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생에너지로 과잉 생산된 전력을 히트펌프를 통해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한 후 필요할 때마다 농업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딸기 같은 작물은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P2H 시스템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요. 남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데워서 그 데워진 물을 이 배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배관을 통해가지고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요 휀을 통해가지고 거기에는 열을 그 열원으로 이용하는 것이어가지고 이 난방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저 시스템입니다. 제주도 내에 양돈과 기타 축산 시설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필수적인 냉난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이나 축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에는 양돈, 그다음에 축사 등 이 축사 시설의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 상당히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분산에너지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내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목표로 제주형 전력요금 특례를 발굴하고 에너지 선도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PP란 분산돼 있는 소규모의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발전 설비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 관리하여 하나의 대규모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것인데요. 여러 소규모 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수요 관리 자원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분산 에너지를 활용해 잉여 전력을 관리하고 거래함으로써 출력 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역 내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 전력망의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게 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분산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 제주도민 모두가 프로슈머가 됩니다. 프로슈머라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사용자도 되고 그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제주도민 모두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기 사용하는 데 능동적으로 막 참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VPP 플랫폼 업체. 이 업체는 가상통합발전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여러 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하는 플랫폼도 개발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의 발전량과 시장 가격 예측, 낙찰된 발전량의 이행 등 재생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가 계속 이제 심화되고 있었고 이 문제를 이제 사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실제 이제 그 탄소 중립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그 재생에너지 예측 기술이었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ESS라는 보조 장치 이제 배터리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실제 이제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생산량 예측은 주로 기상예보에 의존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날씨 변화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특징인 간헐성 때문에 발전량의 변동폭이 커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정밀 데이터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 AI 기술은 기상 데이터뿐 아니라 발전소의 통계 데이터, 환경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사량뿐 아니라 패널의 각도, 설치 위치 등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풍력 발전의 경우 풍속과 풍향, 터빈 간의 간격, 고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예측의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실시간 전력 시장에서 15분 단위로 발전량을 예측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상 예측만으로는 사실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치된 환경, 설치 정보라든가 환경 정보가 반드시 주요 요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면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터빈마다의 간격이라든가 터빈마다의 고도, 그로 인한 바람의 후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요소가 반영이 되어서 AI 학습을 거쳐서 적절한 발전량을, 정확한 발전량을 계산해냅니다. 이곳에서는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을 모은 가상통합 발전소를 운영함으로써 전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다 높은 예측 가능성과 제어 능력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으로 기술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 중립 목표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인 탐나 해상풍력발전소는 제주도의 청정에너지를 대표하는 시설인데요. 2017년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풍력발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0기의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설비 용량은 30메가와트로 현재까지 약 50만 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했는데요. 이것은 제주도 31만 가구가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탐나 해상풍력은 이제 대한민국 최초 해상풍력이라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처음 진행이 됐었고 향후에 대규모 해상풍력, 대한민국의 이제 해상풍력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은 전기차 사용 후 나오는 폐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50kW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는데요. 폐배터리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잉여 발전량을 저장을 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이란 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전기는 야간에 다양한 색으로 바뀌는 조명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풍력발전기 10기에 친환경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각 9대씩 총 90대를 설치했는데요. 낮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밤에는 아름다운 경관 조명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경관 조명은 제주도의 야간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제 야간에 조명등을 설치하면서 제주도의 이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이쪽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으로 만들어낸 재생에너지,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바닷물을 이용한 블루배터리 등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탄소 없는 섬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거든요. 물론 전 세계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당장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왔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보다 확고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야 합니다. 친환경을 향한 제주도의 행보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